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어젯밤 서울시청역 부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로 무려 9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목격자들은 다른 정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사고 경위를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그리고 뉴스와이드에서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릴레이 인터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경원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